아저씨! 난 너 이민간 줄 알았지? 골뱅이만 먹고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은 과일 먹으러 왔지요. 아저씨, 이 잡지 엄청 유명한 잡지예요. 아무 기사나 안 실어줘요. 그런 잡지에 진영이가 실린 거예요. 멋지죠? 월급 받았으면 일하는 거고, 일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거지 뭐. 꽃감 먹을래? 좋은 놈들 들어왔어. 네, 배고파요. 이야. 이게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 진태야. 아니, 김대리. 이 일로 동아호텔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차 대표가 무너지겠지. 자, 운이 좋아서 정년까지 회사에 남았다고 칩시다. 그 나이까지 남았다는 건 상무 정도 된 거고, 그 연봉 다 계산해서 책정한 선물인데 그걸 놓겠다고?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태경에서 최고 로펌 붙일 겁니다. 물론 대협이고요. 내가 해외 전략팀 과장이었으면 벌써 예스했어. 홍보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건 정리하고 바로 사직서 내세요. 가족들이랑 한 달 해외여행 다녀오면 모든 게 다 정리돼 있을 겁니다. 아, 법적 책임. 물을 사람이 있어요, 물지. 차 대표 대표 자리 쫓겨나서 무슨 자격으로 책임을 물어요? 그렇다고 내가 물을까? 전면 취소라뇨? 설계도가 잘못 간 거라고 설명해도 입장이 바뀌질 않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보낸 메일 하나로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도 참 난감합니다. 메일 보낸 김대리는 자기 실수 인정한다면서 사직서 내고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메일을 쿠바에서 리토스 받아 검토해봤는데 이 사람 아주 작정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동화는 절대 그 정원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 비생산적이고 낙후된 정서다. 쿠바의 경제적 도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원 대신 세련된 풀장을 만들기로 했다. 만약 이 경제적인 제안을 거절한다면 동화 도텔 준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 동화의 입장이 아니라고 그 직원에게 사과문 받아 보낸다고 하세요. 이미 그렇게 진행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쪽 자존심이 많이 상한 눈치입니다. 그리고 그 호텔 부지 주인이 절대 땅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정원만 지켜달라는 게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부지 주인 연락처 알아봐주세요. 내가 가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기까지 다 해봤습니다. 연락처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쿠바로 들어가려고요. 근데 쿠바 호텔 관계자들이 지금 막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 기사가 터지면서 유럽 호텔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쿠바 접촉하고 있습니다. 카리브 최고 전망중 부지를 그냥 둘 리가 없죠. 대표님, 지금 긴급 이사회 열린다고 합니다. 참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동화호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게 호도하진 마시죠? 진심입니까? 이런 치명적인 사고를 일시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나요? 이래서 전문적인 CEO가 필요한 겁니다. 신방과 나온 대표가 경영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호텔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태경에선 동화호텔 권리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태경 소송은 아직 법무팀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최 이사님 정보력 대단하시네요. 모두 놀라셨죠? 한 직원의 악의적인 소행입니다. 해외 전략팀에서 바로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격이 큽니다, 대표님. 국내 주식 분석은 그렇다 쳐도 해외 주식 분석마저 부정적이에요. 쿠바 호텔 진행이 바로잡히면 정리될 일입니다. 이사님들의 애사심 신뢰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기보다는 기다림으로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장이 사생활로 바쁘시니 이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닌지. 신문 방송하기 전공이라
궁금한 게 있으면 기자 정신으로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라진 김진태 대리, 그 배우를 꼭 찾을까 합니다. 그것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님들. 혜인아, 통화 괜찮아? 어, 너도 기사 봤지. 회사 지금 난리 났어. 우리도 비상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전면 취소야? 이사회 열리고 시끄러워졌어. 갑자기 왜? 직원 한 명이 쿠바에 메일을 보냈대. 원래 정원인가? 그 공간은 지켜주기로 했었다는데 거길 파내고 풀을 넣겠다고 설계도를 바꿔서 보냈다나 봐. 근데 그 부지 주인은 거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 조건이었고. 아내 유언인가? 뭐, 아무튼 중요한 정서가 있나 봐. 근데 그걸 건드렸으니. 정원. It was a beautiful time. All that was here. It was so hard. To kill off in that. It was the garden of my wife. 근데 그 부지 주인은 거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 조건이었고. 아내 유언인가? 며칠 쉰다고? 예.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본사에서 포상이가 좋잖아. 휴가 쓰는 걸로 하지 뭐.